23일 오후 부산 지역에 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예고돼 있는데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대비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우리나라 선박 수리공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선박 수리업체의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 가능성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또 다른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검역소 측은 추가 확진자 3명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은 선내 격리 조치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23일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에 발맞춰 6,34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보름 사이 여러 차례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의 양이 꽤 많은데요. 피해 복구가 되기도 전에 집중호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3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부산은 이날 오후 2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 부산 지역에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동천이 범람해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과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름도 안 돼 22일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사상구 학장동 지하철 공사 구간에 상수관과 배수관이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는데 이 기간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잦은 비로 가뜩이나 약해진 집안에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전망돼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의 발달한 저기압이 남부지방 중심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남해상의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는 부산의 집중호우도 잦았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집중호우와 함께 많은 비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가 중요하고 외출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리산 일대에는 23일 저녁부터 24일까지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된 만큼 계곡에서의 야영 계획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 집안에 집중호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와 저지대 지역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우리나라 선박 수리공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영도의 선박 수리업체 직원인 A씨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우리 정부의 러시아 선적 전수조사 시행 이전인 지난 8일 신선대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어선 피호에 승선했고 감천항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 선박이 8일 입항했을 당시에는 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선박 수리업체의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 가능성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교육청은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3일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7명이며 현재 7명이 병원 치료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냉동 냉장선에서 앞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머지 선원 14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 결과 무증상 상태인 선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소 측은 추가 확진자 3명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은 그대로 선내 격리 조치 중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7척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은 모두 46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복지관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일반 진료를 중단했던 보건소들도 업무를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염 우려에 일부 업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장애인과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고 긴급 돌봄이 시작된 이후에도 대면 복지 서비스는 불가능했습니다. 뭐 집 앞에 가서 확인만 하고 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이 바뀌니까 그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그 사회복지사들한테는 힘들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전혀 못 오시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다 직원들이 이제 나눠서. 부산 지역 복지관 100여 곳은 휴관 145일 만인 지난 20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줄이고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로 복지관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소규모 또는 실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우선 가동됩니다.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있고 좀 이제 그 집단 활동으로 10명 이내로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있고. 복지관 운영 재개에 서구 지역 복지관 네 곳은 서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복지 공백을 다른 복지관들이 채우는 등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발생하면 그 기간은 2주간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서 지역사회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한편 20일 각 보건소도 일부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선별진료 업무와 만성질환자 진료만 진행했지만 20일부터는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 신체검사,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이 25일부터 자정 이후에는 폐쇄됩니다. 수영구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밀락수변공원 출입 시간을 자정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입구를 완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변공원에는 2m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한 돗자리 구역 560개가 설치돼 그 안에서만 돗자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24일부터 경륜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려던 당초 계획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원은 애초 24일부터 입장 고객 수를 전체 좌석의 20% 수준으로 제한해 경륜 경주를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등 종합적 판단에 따른 정부의 결정에 동참하고 시민과 선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경륜 재개 연기를 결정했다며 이후 경륜 재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륜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새 활주로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가 승악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로부터 상승각, 선회율 등 정확한 입력값을 받아 긴급 자체 검증을 벌인 결과 신설 활주로에서 승악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달 제출한 김해 신공항 최종 수정안에서 신설 활주로가 3,200m에서 3,000m로 짧아져 착륙에 실패한 항공기가 재착륙을 하기 위해 선회할 때 남동쪽 방향에 있는 승악산에 추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승악산의 5분의 1 정도는 잘라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은 승악산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항공기가 뜰 수 없고 비행장도 못 짓는다며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요즘 밤마다 내려오는 고라니 탓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개체수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시 주진동의 한 농가입니다. 밤사이 출몰한 고라니 탓에 텃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다 뜯겨나갔고 줄기가 뽑힌 옥수수는 빈 껍데기만 흩어져 있습니다. 인근 콩밭은 고라니가 새순을 모두 뜯어먹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고라니가 밤 되면은 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가 하여튼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밭에 호박밭에 다니면서 새순을 다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도 수확을 못했는데 동네 개들이 암만 짓고 해도 묶여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겁을 안 내요. 고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기르던 개도 밭 근처로 옮겼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에선 천적도 없는 데다 수렵인들에게도 찬밥 신세입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멧돼지에 비해 고라니는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데다 포획한 폐사체를 수렵인이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사분들이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처리 과정이 많이 힘듭니다. 매물밖에 없는데 매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땅을 파서 땅을 한 1m 이상 파야 됩니다. 그 파는 과정도 힘들고 포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고라니 출몰이 부쩍 잦아지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라니를 잡기 위한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사실상 저 멧돼지하고는 다르게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피해 예방 시설 쪽에는 아마 조금 그 사업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도 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양산시에서 포획된 고라니는 1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밤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고라니 탓에 한 해 소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최초로 발견된 복천동 1호분은 1969년 발굴 당시 동아대학교로 옮겨진 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시작을 알린 이 복천동 1호분이 올해 제자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동관과 목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 그리고 각종 토기류가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현재 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에서 최초로 발굴된 무덤 복천동 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복천동 1호분은 택지공사 중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는 복천동 고분군 발굴과 복천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또 5세기 말에 해당하는 복천동 지배자급 무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원래 이 유적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었는데 택지개발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면서 복천동 고분군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무덤으로 복천동 고분군 발굴과 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된 의미가 깊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천동 1호분은 1969년 발굴 이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됐고 2015년 전시하던 건물의 철거로 해체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천박물관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복천동 1호분을 올해 원래 자리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체 상태로 보관 중인 복천동 1호분은 작년 이곳 원래 위치로의 이전이 결정됐고 현재 정비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천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복천동 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발굴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했습니다. 또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발굴 조사 과정을 재구성하고 발굴 당시부터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의 발자취도 소개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출발을 상징하는 복천동 1호분. 50년 만에 되찾는 역사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23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에 발맞춰 6,34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피해에 따른 고용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1,805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이후 초성 마련에 1,764억 원 등입니다. 또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진학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1대1 대면 방식으로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안내합니다. 진학상담에 참여하는 상담교사는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부산진학지원단 전문위원들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과 부산진학지원단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금정구는 다음 달 13일 저녁 7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 컨설턴트 전문 강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1학년도 입시의 변화를 비롯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상세 내용, 수시 지원 전략 등을 설명합니다. 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금정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연간 위탁료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 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구군이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관리 위탁사업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위탁계약 체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새벽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전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 있겠고요. 물결이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서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기상변동 가능성 크겠으니 발표되는 예보 확인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